안녕하십니까. 법사 난성입니다. 제가 이 세아벤 영상을 몇개 올려드렸는데, 이 전기 화물차를 샀잖아요. 전기 화물차를 쓴 이유가 뭐냐면, 산 이유가 뭐냐면, 이 차량에 아마 제 기억에 의하면, 이 차량에 전기가 43kW인가 돼요. 43kW.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 캠핑을 가거나 차박을 가거나 쓸수 있는 게 하루에 1kW 정도. 뭐 많아 1.3kW. 예컨대 130와트짜리 온열매트를 뭐 6시간 쓰면 대충 얼마예요? 6,3,7,8, 780와트예요. 1kW가 안 돼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기를 43kW 전기를 우리가 뭐 통상적으로 하루 가서 쓰는 전기가 2kW 쓴다고 해도 21번을 쓸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차량에 있는 전기를 빼서 쓰려고 제가 전기 화물차를 샀어요. 그런데 저의 부주의한 때문에 이게 안 돼요. VTOL 기능이 안 돼요. 이 전보전인 마사다비는 되는데 세아비는 안 돼요. 그래서 VTOL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 차량 충전하는 데잖아요. 충전하는 데다가 이걸 꽂아서 전기를 역으로 차량에 있는 전기를 뽑아 쓰는 거예요. 좋잖아요. 조그마한 휴대용 파워뱅크 사는데 막 200씩 들어가는데 여기에 무한대 막 스물 몇 배씩 되는 그 무한대의 전기를 뽑아 쓰는데 돈 하나도 안 들고 쓸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것을 밥솥도 갖고 갈수 있고, 전기 포트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인덕션 가져가고, 마음대로 써도 전기가 얼마 안 달아지잖아요. 그 다음에 에어컨이라든가, 뭐, 아니면 또 뭐, 이게 온열, 뭐죠? 이 온열기 같은 거 갖고 와서 쓸수 있죠.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할 건가? 자, 이 세아벤의 격벽이 보이죠? 이 격벽을 헐어내버리면 차량에 있는 전기로 쓰는 에어컨이라든가, 난방을 할수 있는 거를 쓸수 있죠. 그런데 이 격벽을 헐어버리면 안 돼요. 화물차이기 때문에 뒤에서 사고 나면 사람을 다치게 하기 때문에 헐어버린 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면 이걸 합법화하려면, 캠핑카로 개조하거나 이동용 사무실로 개조를 해야 되는데, 이동용 사무실로 개조하면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 커야 돼요. 어느 정도 부분이 차지하기 때문에 숙박할 수 있는 공간이 좁아들어요. 그러니까 잘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죠. 그 다음에 캠핑카로 하게 되면 개소세라든가 부가세 환급이 안 된다든지 경제적으로 불이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여기다가 화물차로 차박용 침상 키트를 놓고 그 다음에 파워뱅크를 쓰면 되잖아요. 파워뱅크가 좀 아쉬운 대로 좀 아쉽지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뱅크를 구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뭐 파워뱅크 검색해 보시면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내가 쓰고자 하는 전기를 마음대로 쓰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용량이 중요하겠죠. 용량. 보통은 이제 뭐 2kW 정도만 돼도 용량이 큰 거죠. 그런데 이제 뭐 2000W 이 정도. 이거를 충전하는 방법은 전기로 충전하는 법. 예를 들어서 6시간, 7시간 걸린다. 또는 뭐죠? 태양으로 한다. 태양 전지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면은 이게 비싸니까 가격이 비싸요. 생각보다. 저희 집 옥상에도 태양광 시설이 돼 있는데 3kW짜리예요. 시간당. 근데 이거를 이 정도 갖고 나가는데도 가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주행 중 충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로 했을 때는 충전이 빨리 되면 좋겠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충전하는데 6시간, 7시간 걸린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1시간 정도에 충전이 된다고 하면 밥 먹으러 가서 식당에서 돈 주고 하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하루 종일 쓸수 있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쓰는 방법이 있고, 자, 이거는 용량이 있는데 용량을 아껴 써야 되겠죠. 자, 12볼트로 쓰는 방법이 있겠죠. 차량용 12볼트로 쓰는 거 뭐죠? USB라든가 이거 C타입 이런 걸로 해서 전기 매트를 쓰면 되겠죠. 차량용 그럼 오래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24볼트 이거는 이제 화물차 48볼트 이런 걸 뭐죠? 전기 예초기 이런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이건 빼고 12볼트로 쓰는 온열매트를 쓰면 돼요. 그럼 굉장히 오래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약하겠죠. 그래서 쓸수 있는 게 뭐냐면 220볼트로 쓰면 되겠죠. 220볼트 우리 집에서 쓰는 전기장판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예요? 단점은 이걸로 변환해야 되는데 뭐가 들어가죠? 인버터가 들어갑니다. 이 변환하면서 전기를 좀 소모하겠죠. 그리고 이걸로 하면서 보통은 이제 뭐막 300와트 정도 이렇게 써버리면은 금방
에너지가 전기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오래 못 쓰겠죠. 그래서 이제 보통 차에서 쓸수 있는 차량용 온열매트를 쓰면은 120와트 정도 이렇게 쓰게 되면은 오래 쓸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량을 어느 정도 할 건가? 물론 용량이 커버리면 좋겠죠. 예컨대 뭐 6암페어 정도 되면은 곱하기 12볼트 하면은 얼마예요? 7200와트예요. 그럼 이런 거 뭐예요? 캠핑카에 이제 매립용으로 하는 거죠. 그 대신 가격이 세죠. 뭐 인버터도 필요하고 다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유튜브 개념을 유튜브에 참조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1박 2일용도 하면 보통 1kW 전후에요. 보시면 자 제품을 보시면은 100만 원 내외죠. 이거는 160 정도, 160 정도. 그 다음에 이거는 150인데 1280W니까 1.2kW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1280W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전기 매트를 쓰면은 만약에 128와트짜리를 쓴다. 그러면 나누기 한 번이면 10시간 정도 쓸수 있는 거야. 근데 이것만 쓰는 게 아니라 뭐야? 여러 가지 뭐 휴대폰을 충전하거나 노트북을 쓰거나 여러 가지 전기를 쓰겠죠. 그러니까 하루 정도밖에 못 쓰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좀더 길게 쓰고 싶다라고 하면 2박 3일 걸 써야죠. 2박 3일 정도 할때 쓰려면 이거를 쓰면 돼요. 이거 보면 이게 이제 에코플로우인가요? 가장 이제 충전이 빠르지만 이거는 충전이 빠른 대신 48V로 충전을 한대요. 그러니까 12V짜리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죠? 이거는 이제 휴대용, 이거는 약간 주행용 충전용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이거는 뭐 튼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 보면은 자 에코플로우 보면은 240이에요. 2016W인데 그 다음에 GS가 2600W인데 220 다이팩토리가 2496W인데 200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게 블루티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블루티가 1800W예요. 그러니까 2박 3일보다는 약해요. 약합니다. 근데 가격이 158만 원이야. 근데 이 가격이면 고민이 돼요. 차라리 200을 주고 좀더 용량 큰거쓸 걸까? 고민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40만 원. 그래서 118만 원에 이거를 쓸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이게 뭐가 있었냐면 에코플로우가 2000W인데 240이에요. 근데 절반 가격도 안 되는데 1800W니까 300W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 이걸 쓰자. 특히 블루예티 같은 경우는 이제 국산이고요. 국산이고 여러 가지 이제 3000번인가 사이클 된다고 하고 그만큼 3000번을 충전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54주죠. 1년. 그럼 54번이고 3000번을 하면 6년이에요. 6년 동안 매주에 나가서 써도 6년을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오래 쓸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샀어요. 이걸 사기로 했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밀리트가 있잖아요. 118만 원 정도에 1800W니까 전기로 하면은 이제 전기 모터가 보통 130W예요. 그러면은 아마 13시간에서 14시간 쓸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에 6시간에서 7시간 쓴다고 하면은 이틀을 쓸수 있죠. 2일 동안 온열매트를 쓸수 있기 때문에 2박 3일 뭐 차박 여행을 가거나 이럴 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다. 겨울에 추우면 아시죠, 여러분들? 그냥 이 침낭에다가 뭐 파워 뭐죠? 이게 그 히트 그걸 넣어가지고 한다는데 이 정도도 하면은 노트북도 충전하고 휴대폰도 충전하고 아껴 쓰면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118만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언박싱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그동안 이 조사한 바에 하면은 이 제품이 이제 올인원이잖아요, 이게요. 220V 쓸수 있는 단자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은 USB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차량용 시가책도 있죠. 그래서 블루티가 국산 제품에 이제 여러 가지 호평이 있어서 가격 대비 할인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유튜브 찾아보시면 내가 만들어 볼까 자작 캠핑 이 파워백을 만들어 볼까라고 해서 제가 또 알아본 게 산업용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 인버터 사고 뭐 여러 가지 뭐죠 이게 장치들을 사 가지고 하는데 내가 그걸 만들면 또 비용은 비용대로 깨지면서 잘못 만들면 이게 나중에 이거 나중에 진짜 쓰다가 필요 없으면 팔 수도 있잖아요 중고로. 근데 그 자작용은 중고로 팔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게 행사하기 때문에 가성비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블루예티로 AC 이게 뭐죠? 180 이게 있죠?
여기죠? 블루 여기 보면 230에 대해 1800 같은 거기 때문에 블루 예티 180 1800 같은가 이게 모델 넘버가 AC 180이고 1800 같아요. 그리고 1시간에 1150이 왔으니까 뭐 용량 2000와트, 3000와트는 못 쓰겠죠. 간단한 거. 여기 뭐 헤어드라이어 500와트짜리 1000와트 넘어가면 안 되겠죠. 500와트짜리 2시간 정도. 근데 뭐 헤어드라이어 2시간씩 쓸 일은 없죠. 프로젝터 9.8 믹서기 2.4 미니 냉장고 16시간. 그러니까 아껴 쓰면은 이틀 정도 쓰지 않을까. 저는 주로 이제 겨울에 여름은 필요 없고요. 여름은 필요 없고 겨울에 추울 때좀 따뜻하게 자자. 한기 없이. 그런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 장점 뭐죠? 차에서 안 쓰고 예, 근데 숲속에 들어가서 높은 데까지 못 가겠죠.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고 들어가 가지고 숲속에서 비박을 하거나 텐트에서도 이걸 갖다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꼭 차량에서 안 쓰더라도 숲에 가서 쓸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차량에 있는 거를 전기를 빼서 쓰려다가 잘못하면 뭐가 있어요? 이게 잘못해서 AS가 안돼버릴 수가 있어요. AS가 안 되면 차량 수리비가 몇백만 원 들어간다면 차라리 그게 더 손해가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파워뱅크 저는 블루 예티 AC 180인가요? 이걸로 한번 사기로 했습니다. 물건이 오면 언박싱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찍은 영상 블루예티 AC 180 1800W짜리 물건이 오늘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뭐죠? 이건 뭔데? 충전기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음영 쇼핑백 같은데요? 한번 자 박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뜯어보겠습니다. 네, 무게가 좀 느껴지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무게가 20kg대 초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휴 박스가 또 안에 많이 나오네요. 네, 그리고 하지 말 거니까 자 이렇게 하시고 자, 보증서인가요? 자 보증서 같습니다. 보증서 휴대용 뱅크 AC180 휴대용 파워뱅크 보증서 같고요. 서킷 이 보증서 같고요. 자, 위에 있는 게 뭘까요? 충전기 아닐까요? 한전 충전기일 것 같은데. 이거는 충전기겠죠? 이거는 뭘까요? 뭐, 이렇게 충전 단자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놓고요. 박스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놓고, 제 생애 처음으로 파워뱅크를 샀습니다. 무게가 좀 느껴집니다. 여자분들 무게가 느껴지는데 이게 손잡이가 있네요. 자 손잡이가 여기 있습니다. 간단하네. 이게 탄가요? 자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을 보시면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이제 올인원이라서 220V 바로 쓸수 있고요. 여기는 DC겠죠. DC 보면은 USB-C, C 타입 단자가 하나 있고 USA 타입이 두개 있고. 그래서 USB가 4개, C 타입이 하나 이렇게 되었습니다. 얘는 시가적이겠죠. 단자가 220V 단자 2개, USB 4개, C 타입 하나. 그다음에 뭐죠 이게 시가적 하나. 이건 아마 충전 단자일 거예요. 인풋이죠. 인풋으로 했죠. 이게 충전 단자입니다. 아까 충전 단자가 이건가 봐요. 이거 이게 뭘까요? 충전 단자일까요? 예, 한번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파워를 켜보겠습니다. 충전이 몇 퍼센트 되어서 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워를 한번 켜볼까요? AC를 켜주면 되나 이거를? 아, 파워가 가운데 있네요. 자, 가운데 파워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숫자가 올라갑니다. 네, 54%. 54% 됐죠? 54%가 되고, 인풋은 현재 없고요. 아웃풋은 현재 쓰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한번 충전을 시켜볼까요? 자, 충전 단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전 단자가 어디 있을까요? 옆에 있는 AC 인풋 여기 있네요. 자, 여기에 이 AC 인풋 단자가 여기 있습니다.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게 휴즈인가요? 휴즈? 한번 충전을 해보겠습니다. AC 220V로. 220V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풋에 뭐 뜨나요? 자, 보겠습니다. 인풋에. 자, 인풋을 보면, 네. 인풋이 435, 437. 자, 1.5, 1점 여기 숫자가 나오죠. 충전되고 있습니다. 아, 소리가 좀 들리네요. 충전하는 소리가. 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을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충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단자를 USB에 꽂고, 지금은 아웃풋이 0으로 되어 있죠? 이거 왜 꺼졌죠? 자, 아웃풋이 0인데, 한번 휴대폰을 꽂아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왜 반응이 없죠? 아, 이게 켜야 되군요. 아, 이걸 DC를 켜야 됩니다. 이걸 켜고 해야 쓸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충전 예, 표시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얼마로 돼 있죠? 아웃풋이 7W 지금 충전되고 있는 겁니다. 7W 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62%네. 아까 54%인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충전이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충전이 1시간 좀 넘게면 충전이 곧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막 충전이 6시간, 7시간 걸리는데 요거는 생각보다 충전이 빠르기 때문에 이거 쓰다가 저기 그 식당에 가서 밥 먹을 때좀 부탁해서 충전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하루 충전하고 하루 쓰면은 굉장히 8도 같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용량을 쓸수 있고 커피버터도 끓여서 먹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걸 가지고 실제 캠핑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이 캠핑 생활을 한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를 들어보면 두 손은 좀 여자분이 좀 버거워할 수 있겠네요, 무게가. 그래서 남자분들은 충분한데 이거 해보고, 그 다음에 제가 차박 키트를 하면서 침상 키트를 높이가 200 높이가 28cm거든요. 그러니까 이 높이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거기 차에 들어가야 되니까. 아, 높이가 32는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이거를 갖고 다닐 때는 눕혀놔야 될것 같아요. 눕혀서 갖고 다니면 그러면 24 너는 잡고 25 보면은 25cm 정도 위로 가야 되기 때문에 28cm 침상 높이가 28cm 때문에 이렇게 눕혀서 누르면은 가지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겨울에 춥지 않게 저는 주로 온열 매트하고 전기 매트하고 그다음에 온풍기.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12V로 하는 게 또는 시간적으로 하면은 오랫동안 쓸수 있다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쓰고 전기로 충전하는 거는 이제 좀 자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실제 써보는 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언박싱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뭐죠? 단자. 여기에 꼽는 단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충전하는 단자 같고요. 이게 밖에서 뺏어 쓰는 것 같고, 이런 거 해서 굉장히 구조가 간단하게 되어 있으니까 한번 제가 쓰고 나중에
실제 사용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